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 곧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함께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 바로 우리 교회이죠. 바울은 20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교회, 생명을 얻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에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인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들은 점점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가득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그 생각들은 다시 우리의 악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원수되어가는 우리들의 악순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 가는 거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고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고, 그럼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에 만족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합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악순환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발췌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악한 행실을 실행합니다. 그 악한 행실에 있는 우리는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진 또 우리는 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그 악한 행실에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또 그 악한 행실 가운데 더 악한 일, 더 추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실존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행동을 한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이 너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지 마 하고 먹었을 때 혼내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잘못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사람은 맨 처음에 한 것이 서로를 비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등이 심해지자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역사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죠. 갈등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보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라멕의 모습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사람이 스스로 재판관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재판관이 되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상하게 했고 내가 사람을 죽였으나 나에겐 죄가 없다. 오히려 나를 치는 사람에게 더 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가인은 적어도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라멕은 그 이후에 라멕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정의인 양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은 그 악한 행동 자체를 악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러나는 정말 사람을 때리고 여기서 비방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로만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참 좋겠지만 악은 교묘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의 죄악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죠. 그들은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바알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알에 대해서 열왕기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흠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고 바알처럼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 대부분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이 샤머니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의 핵심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그것을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신의 분노 때문이고
그 신의 분노를 달래야만 그 고난과 아픔이 물러간다고 믿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은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 그랬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많은 재물과 헌신과 열심을 낸다면 그 바알은 우리의 정성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바람과 비와 풍요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고 샤머니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알처럼 하나님께 내가 많은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기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집중 근본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샤머니즘 신앙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의 샤머니즘 신앙이 가장 끝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밀곰, 물렉은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가나안에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신앙들이 나타날까요?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신께 드리기만 하면 신은 그 정성과 그 열심과 그 진심에 반응해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나의 최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신앙이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신앙조차도, 정말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신앙조차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만 행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제가 예언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가장 깊을 것이에요.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그 당시 죽기 직전에 가장 깊어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작은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작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죠.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모든 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바울은 첨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상반절입니다. 믿음과 복음의 소망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정도로 위대하시고 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서고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거하는 사람, 복음의 소망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예수님의 공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대속의 공로를, 그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 공로 위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성도의 기업이고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믿음과 소망을 아까 말씀드렸던 샤머니즘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죽은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것, 단순히 이것만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또한 그렇게 가게 되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 신앙이죠. 신께 바치는 값비싼 재물과 값비싼 어려운 고행의 삶이 단순한 고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싸구려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짐, 이전에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가졌던 그 값비싼 재물, 그리고 힘든 삶의 고행들이 단순한 고백으로 가볍게 해주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면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적 가치는, 샤머니즘적 신학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채로,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진 채로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얻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연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겠죠. 우리들의 소망 동일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지금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들이 점점점 커져갈 것이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악한 행실, 그것을 거부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삶보다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나의 이기심을 따라, 나의 탐욕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악한 삶을 정당화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죄의 깊이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단번에 일어난 일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화목의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화목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선포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이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화목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점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 나만 잘 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가 원하는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간구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른 길로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 그 소식이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였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잘남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화목을 소망하고 이 화목의 기쁨을 누리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쉽게 믿는다 이야기하고 너무나 쉽게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적인 신앙, 나만 잘 되는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화목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목회 성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에 기쁨이 넘치며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치유와 회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